펄스아시아가 조사한 홀리데이 시즌 조사에서 89%의 응답자가 2011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펄스아시아 조사서에 따르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필리핀오들이 아키노 대통령의 대대적인 개혁 등을 바탕으로 2011년은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펄스아시아의 책임연구원 아나마리아 타분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통틀어 나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분다는 만약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큰 득표차로 대승을 거둔 아키노 대통령과 내각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의 전임자인 글로리아 마카파칼 아루요, 현 팜판과 하원 의원에 의해 만연하게 됐다고 심각한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펄스아시아가 10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한 홀리데이 시즌 조사는 전국 1,200명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89%의 필리핀오들이 다가올 새해에 대해 높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펄스아시아는 긍정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라며 수치상 예년과 비교했을 때 13% 정도의 포인트가 상승한 것이지만 이 수치는 지난 수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